뭐라고요? Beside her. 비가 많이 와서 비를 맞아서 떨고 있는 그녀 곁에 가가지고 말 걸려고 앉을까? 그 장면이에요. 다시 한번. 비 사이 떠는 그녀 곁에. Beside her. 비 사이 떠는 그녀 곁에. Beside her. 아, 비가 와서 덜덜 떨고 있는 그녀 곁에 가 있는 장면만 느끼라니까요. 언제 제가 비 사이 떠는 그녀 곁에 그대로 익히라고 그랬습니까? Beside her. 비 사이 비를 맞아가지고 떨고 있는 그녀 곁에 있는 장면만 느끼라니까요. Beside her. 비 사이 떠는 그녀 곁에. Beside her. Beside her는 그녀 곁에예요. 그러면 보세요. Shall we sit 했어요? Sit 앉다. Shall we? 우리 뭐 할까? 그죠? 그녀 곁에 아까 뭐 했어요? 예, beside her. Alright, 뭐 밤새요. 온 밤을 밤새워, 그죠? In order to walk, in 앞에서 꺾어서, 즉 눈독을 들여서 talk, 이야기하다. 이야기하기 위해서 밤새 그녀 곁에 앉을까 우리? 문장의 내용, 어머 뱃속말로 내용을 파악을 할 때 sit과, 그죠? her와, 그 다음에 night, talk 모두 뭐를 중심으로 나왔어요? 명동이지요. 사실은 Shall we sit beside her all right in order to talk? 이 문장에서 이 선생님과 함께 한두 달만 공부한 친구 같으면 다른 거 안 해요. 0.3초 이내에 이 문장은 뭘만 딱 보면 끝나요? 그렇죠. Sit. 왜? Shall we root? Shall we? 요거야 우리가 박세리. 우리 박세리 만날까요? 박세리, 세리, 세리, 뭐, 우리 뭐 할까요? 공부했잖아요. 말은 말로. sit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앉을까요? 그러면 어떻게 앉아? 어디에 앉아? 아, 그녀 곁에. 근데 뭐 곁에 할 때는 비사이, 비 많이 맞아가지고 떨고 있는 그녀 곁에는 말로 공부했으니까 비사이드 허가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. 밤새. 모든 밤 밤새 온라인 했다. 모든 밤 밤새 온라인 했다. 말은 말이니까 말만 익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온라인은 말로서 익히라고요. In order to talk. 말하기 위해서. 아니 여러분, 제가 언제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을 익히라고 그랬나요? 아, 그냥 말은 말이라니까요. 이러다 뚜루루루 굴러와가지고 어떤 뭐 비닐 이렇게 있는 막, 어? 만화를 본다든가 무슨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다든가 이러다 뚜루루루 나한테 말 걸기 위해서 달려오는 이러다 뚜루루루 이나다 뚜루투는 뭐하기 위하여. 호호 참. 복잡하게 여러가지 거 하기는 그렇고요.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것은 뭡니까? Beside her라고 하는 그녀 곁에가 왜 부사구냐? 호천. 그녀 곁에서, 그녀 곁에가 뭘 꾸몄나요? 앉을까요? 앉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미니까 당연히 뭐냐? 쓰리. 그러면 부사구지요. 이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다. 왜 그래요? 아니, 그녀 곁에, 곁이라고 하는 게 뭐야? 장소 아니야? 아, 그러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지. 선생님, 어떻게 문법적인 그런 용어도 안 하면서도 우리나라 말 해석 속에서 조사토시를 통해서 금방 알아차립니까? 아, 그러니까! 아하, 알아, 잉글리시는. 아무리 그 문장이 문법 아니라 구문 아니라 하랩이 돼도 0.3초면 그냥 직독, 직해, 직파. 동시에 된다니까요. 그래서
장소를 나타내는 비사이드, 근처를 나타내는 비사이드, 그 용법 소용이 없어요. 해석 속에 다 있어요. 조사 도시 속에 다 있다고요. 여러분들은 영원히 비사이에서 떠는 그녀 곁에, 비사이에서 떠는 그 소조 곁에, 비사이에서 떠는 어떤 뭐 할머니 곁에, 비사이에서 떠올고 있는 외로운 성냥팔이 소녀 곁에. 아이 참. 그 장면만 느끼면요. 뭐뭐 곁에. 익히지 않습니까? 다시 해보세요. 아하라 잉글리시의 핵심은, 말은 말로 익혀버린다. 다시 한번. Beside her. 비 사이에서 비를 맞고 떠올고 있는 그녀 곁에. Beside her. Beside her. 그녀 곁에. Beside her. 비가 와가지고 사이에서 떠올고 있는 그녀 곁에. 연상됐나요? 안 됐나요? Beside her. 비가 와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그녀 곁에서. 됐습니까?